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최고의 오지라퍼를 찾아서는 통통 카페의 사장 윤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메뉴 전문 바리스타 최스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아주 독특한 최고의 모임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맞아요. 이게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더웠던 거 기억하세요? 아, 반팔 입고 있었죠. 네, 지금 되게 이렇게 포실포실 니트도 있고 12월이에요 벌써.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 모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오지라퍼 여러분들 중에서도 최고 오브 최고의 오지라퍼 여러분들을 오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아요. 엄선했습니다. 엄선한 저희가. 그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아, 좋습니다. 야. 야,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죠? 예. 근데 다들 지금 눈빛이 오지랖 오지랖 하세요. 자, 일단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 학생들과의 이음을 실천하고 있는 특수교사 황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도서관의 오지랖을 맡고 있는 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에서 월급을 받고 예, 엔잔러로 호명된 김자경입니다. 항상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반덕정 부근에서 작지만 단단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단단 방승주입니다. 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 혹시 방송 끝나고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가문의 영광이고요. 공중파 방송에 예. 출연하게 돼서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부끄러워 보니까 네. 방송 찍고 혼자 이렇게 방송이랑 맞춰서 봤는데 그 다음 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네. 이렇게 방송 봤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방송을 이제 보시고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가족들에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를 100%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들이 보시고는 너무 아들이 자랑스럽고 너무 좋다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 집 아이들 희생양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마음을 느꼈다고 저한테 와서 아빠 너무 멋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우리 도서관 대표님은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쁘다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아니 그래요? 얼굴이 너무 넓게 나와가지고 머리는 감고 간 거냐 어머나 했는데 저희 이제 지인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하시고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연락을 왔어요. 네, 수호가 고마워. 그 친구가 이제 농협에 다니는 친구인데 네. 그 이제 직원분들 전부 다 후원회원 하겠다고 네, 해서 후원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계신 민복기 뭐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후원회원 해주셔서 저희 도서관에 소독제를 하나 구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네. 뭐 저는 뭐 항상 바빠 와가지고요. 네. 별다른 반응 없었는데 다만 다음날 방송된 다음날 이렇게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 시어머니께서. 예. 네. 야야 이제 너 할 일 뭔지 알겠다. 이제 저는 앞으로 더 당당하게 아이들을 더 맡기면서. 여기를 빌어서 우리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예. 어머님 반찬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아이들 계속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페 단단 사장님. 네. 방송 나오고 반응이 어땠나요? 되게 좋은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또 단골 손님들 들어오시면서 음료를 먼저 주문해야 되는데 사장님 오 하면서 들어오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감사했고 좋았던 건 딱 하나 뽑자면 네. 골목 주변을 환경미화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마 그 삼도이동주민센터에서 소속해서 하시는 분 같은데 이상하게 좀 매일 마주치는데 한 번도 서로 인사를 못한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딱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마침 지나가시면서 먼저 말을 거시면서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다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 순간이 되게 나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오지랖을 피우시는 분들이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은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어떻게 카페 단단은 방송 나오고 매출이 좀 늘었습니까? 방송의 여파라고 확실히 느낄 정도로 네. 많이 늘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기분 좋은 거야. 네. 우리도 방송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예.
황현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입을 꼭 닫고 계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음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셔서 네. 네,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셨고요. 또 이음 제가 이음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선생님들에게 제주도 특수교사 중에서 이음에 부름에 호응하셔서 또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이분들이 그 반응에 또 힘입어가지고 오지랖을 좀 더 부리실까 봐. 방송이 나간 다음에 내가 오지랖이 좀 더 늘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어. 다 늘었어 지금. 네, 우리 예. 아니고요. 예, 무슨 뭐 위원회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예, 저기 그 토론회 한번 나가고 다시 이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그 취재 들어가고 이제 그거.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서 또 그거 얘기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만 하시는 일이 한 9가지 정도 있으셨는데 지금 한 10개 채우셨네요. 예,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뭐 왠지 9라는 숫자보다는 10이 낫지 않을까요? 예. 예, 땡도 장땡이 좋죠. 장땡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현철 선생님은 네, 저는 저희가 이음 활동을 할 때 네. 일단 학생들과 교사들의 그런 삶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동참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또 동료 교사인 특수교사들을 향해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평적으로 동료 교사들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2022 특수교사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전국 최초고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마땅한 놀이터와 도서관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놀이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책보다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이제, 좋았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 왔어요. 바로 어제도 이제 수업을 다녀왔고 초등학교 곳곳에서 수업 문의가 계속 와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래도 이제 방송에 나가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났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걸 느껴요. 과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지랖을 피우시는 걸까? 오지랖의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제주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돌보다. 제가 그래서 돌보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로 돌보다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결국은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살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함께 그동안 출연하셨던 그 오지랖퍼 여러분들을 한번 총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21 오지랖퍼들의 연말 정산 시작합니다.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이분들과 만나서 2017년부터 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한테 영광이었습니다. 있어야 되니까. 누구는 해야 되니까. I don't reckon that I did it right, but I was younger then. Take me back to when we found weekend jobs and when we got paid. We'd buy cheap spirits and drink them straight. Me and my friends. 우리는 일단 아이만. 또 다른 어른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어른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성. 네. 모두가 잘 해서 이 섬이 풍요로워지는 거를 정말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돌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돌보다라는 거의 첫 번째는 아이들의 돌봄이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신 신인기 대표님도 아이돌봄으로 시작해서 지역돌봄으로 확장되셨고 그때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자처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자 했던 김루환 이사장님도 계시고 기억나죠. 네, 예. 그리고 책녀호의
강영미 대표님도 아이들을 세대들을 연결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돌보는 것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 돌봄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동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저희 이제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이 주최하고 있는 온마을이 배움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책과 도서관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경험치가 나중에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있듯이 그렇지. 저는 삶의 질까지는 결정을 안 하더라도 책과 도서관을 만났던 아이들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책과 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의 정치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간다거나 그런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이 많아지는 와중에 저희 애도 커서 어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국립도서관이 좀 불편한? 그러니까 들어가면 조용해야 되고 아이들이 기어다닐 수 없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 또 서가들은 전집류가 좀 있었던 시대예요. 98년, 90년대쯤이.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6살짜리가, 6개월짜리가 앉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곳인데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바닥을 또 쫙 애기들이 기어다녀요. 아무런 책을 읽어도 소리내서 엄마들이 읽어줘도 거기서 기저귀를 갈아도 거기서 그냥 아기가 울어도 있다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립도서관이 공동체였어요. 아이들을 같이 함께 키워내고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키워냈다면 밖에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낼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거의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청소일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청소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 조합원님들이 같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힘을 합해서 저희가 조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청소하고 있어서 또 힘이 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일 거고요. 일단 저희 조합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관심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좀 알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그냥 본인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잘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일.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주도가 지금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제주도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야지 제주도도 같이 멋지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자경 박사님의 아이들 유기농으로 방목해서 키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막 전환될 때도 그거 약간 뒷바라지하기 힘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때요 요즘에는?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어쨌든 꾸준히 학교는 가고 있는데 아침은 어차피 같이 먹는데 저 점심을 학교에서 이제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해주는데 요걸 또 못 먹으니까 출근했다가 다시 와서 밥 챙겨주고 또 다시 나오는 가장 먹거리 돌봄이 또 가장 또 학생들에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들고 오시는 문제가 아이 돌봄의 문제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 수위가 심각해진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것들을 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뭐 가벼운 아이디어부터 좀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유휴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제주도 원도심 내든 어디든 유휴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학원이나 이제 뭐 부모님과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와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책을 읽어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겠고 책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껏 놀 수 있는 뭔가 자유로운 놀이 공간 형식의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제주도가요 네. 아이 돌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 부탁드립니다. 타시도와 비교하면 그래도 교육 환경이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네. 제주도가 그래도 공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금 좀 선도하고 있다. 물론 뭐 모든 부모님들의 이런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뿐이지 공교육에서 비교한다고 하면 타시도에 비해서는 제주도가 아이를 키우기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일부 사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라든지 뭐 교육적인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교육적인 차원에서는 16개 타시도와 전혀 비교해서 뒤처짐이 없고요. 오히려 제주도가 좀 선도하고 있는 영역들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유소년 같은 과정,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제주형 초등학교, 제주형 초등학교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가 맞벌이가 전국에서 1등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맡겨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빈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정말 며칠 전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영유아를 키우는 저 같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죠. 비슷한 이제 자영업을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장님들은 이미 이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은 이제 자신이 이제 가게를 지켰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그쵸. 항상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의 돌봄 선생님을 못 구해서 오늘은 가게를 쉽니다. 이런 공지를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이거를 조금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현듯 생각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게 온마을이 배움터라고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마을에서 이렇게 이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주도민들도 계신데 전부 다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학교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와 마을과 지역 주민이 전부 다 한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의 교육이 어느 시도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뒤처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들은 있어요. 확실히 저도 이제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때를 키우면 다 12시 밥 먹고 급식 먹고 바로 이제 집에 그치, 와야 그치. 되기 때문에 저희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서 되게 이제 그때가 이제 돌봄에 이제 공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제주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마다 공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비라고 해서 마을마다 이 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주민들이 만들었으니 공덕비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마을은 일종의 이제 교육 공동체로서 그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판 방과 후 이제 끝나고 난 아이들은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놀았거든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간식을 얻어 먹고 놀고 해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서로 돌보는 형식들이 과거에는 마을 단위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도시에서는 또 함부로 남의 집에 애를 이제 맡길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이거를 약간의 이제 공공성 있게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이제 유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아이 돌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엔 또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약간 시야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웃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VCR은 이웃 돌봄. 근데 그 이웃분들 중에서도 우리 눈에 잘 드러나시지 않는 분들, 뭐 소위 말해서 소외된 계층이라거나 아니면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을 돌보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승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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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방학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냥 저냥 더우니까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었죠. 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예, 예. 네. 오늘도 그래서 복지관도 휴관이구나요, 그죠? 예, 예. 20년 가까이 뭐 자율 시간이야는 없어봤으니까 제가 같이 항상 늘 붙어 있었으니까 또 힘도 들고 그지만 하지만은 뭐 어떻게 뭐 어디 딴 사람한테 뭐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부모님들의 쉼이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좀 개인적인 시간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얻으실 수 있고 네 또 뭐 쉬시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시거나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좀 그 선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랑 엄마를 이제 자꾸 폭행을 해요. 근데 그걸 봐온 아이,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엄마를 때려요. 왜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맞아도 돼.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걸 계속 봐왔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아이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그 가정에서 분리를 했어요. 엄마랑 아이랑 안전한 곳으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 결국에 어머님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정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신문에 보시면 가정폭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집을 안 나가고 저렇게 사는 거야. 답답해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시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가 내가 과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많이 나시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가정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부엌 아지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플리마켓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바리스타도 하고 공예도 하고 항상 수업을 되게 손꼽아 기다리고 와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조금 기운도 없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랬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점점 활발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 해보면서 이제 손님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성격 부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밝아졌고요. 이제 또 배워보고 나니까 또 바리스타라는 게 생각보다 또 어렵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알바나 아니면 이런 카페 차릴 때 또 많이 유용하게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70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했는데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버지들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인데요. 아 근데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식민지 시기의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고 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는 물론 불행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병하셨던 군인분들이 뭐 자의로
그러한 안타까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래도 교전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혹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동차도 사각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사각지역이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그 공간을 꽉 메워주시는 분이 여기 또 이렇게 앉아 계시죠. 세상에. 화면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 대단히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가 대단한 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막 큰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막 보듬어서 그 사람들 살게 하고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분들이 아까 윤스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소외된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의 끝에서 나는 혼자야.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가서 얻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나. 각자만의 계기가 필요하긴 하겠죠. 각자만의 계기가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거에 나는 올인할 거야. 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만 먹고 나만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 그래 내 주변에 지금도 혹시 내가 도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 돌봄까지는 어떻게 제가 뭐 말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웃 돌봄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예. 알아야 그 이웃을 알아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아니면 받고 인식 개선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우리는 비장애인 이게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차별에 대한 것이나 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제 모습에서 장애가 없을 뿐이지 앞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그래서 그 누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공평한 그러한 거를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예전에 이제 육지에서 그 지하철을 타러 갔었는데 그때 시각장애인 한 분이 혼자 계셔서 근데 사실 그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분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돕는 것이 이분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도 좀 많이 헷갈려요. 그분에게는 이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그런 판단은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시각장애인을 도와드렸던 적은 없었던 거죠. 이제 잘 타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손이 살짝 이제 조금 꼈어요. 근데 괜찮다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이제 가시는데 계속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쨌든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뭐 하겠지만 또 아이들은 이 교육 과정에서 분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사회에서 장애가 있든 혼자 살든 뭘 하든 간에 함께 산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실제. 장애인들은 이제 시설 속에 가둬놓고 이제 비장애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하니까 우리가 그 방식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나오게끔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할 수 있는가는 이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때 처음으로 이제 장애인 친구를 만나면서 이게 머리 뒤통수를 한번 딱 맞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돌봄이 없이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고 하는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당당하게 네가 화장실 보게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을 걸어주니까 저도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차별과 배제를 받기가 되게 쉬워요. 요새 지금 이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도 이제 복지 카드 주면서 이제 5,000원 한정에 지금 식사 대금이 보통 7,000원, 8,000원인데 5,000원 한정해서 편의점 가서 먹으라 하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없애는 작업들은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찾아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 방법은 또한 찾아야죠. 그래서 복지의 틀 안에 갖추는 게 아니라 이걸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노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자연의 유래가 있는 이 섬에서 조금이라도 카페업을 하면서 제주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시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라운 부분은 화장실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페이퍼 타월로 할지 손수건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아니면 오셔서 전혀 몰랐던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구나. 내가 또 그냥 이 카페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데 다른 카페에 있는 페이퍼 타월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나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밤다운 밤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다운 밤을 볼 수 있는 곳이 작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주도 내려왔을 때 네. 은하수를 너무 선명하게 예쁘게 봤어요. 하늘이 참 맑고 예뻤는데요. 2017년도 지나면서 올 때마다 이제 별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밤하늘 지킴이 하면서 밤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빗공예도 알게 되면서 육지에서는 몰랐던 빗공예를 여기 와서 배우니까 좀 제주에서도 빗공예들이 보이고 제가 빗공예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처음엔 예뻤지만 나중에 갈수록 좀 야생동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주말에 해안가를 달리던 중에 정말 제주도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쓰레기가 너무 보이는데 우리가 솔직히 달리면서 보는 경치도 좀 해치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달린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거 쓰레기를 주우면서 와볼까? 해가지고 제주어를 접목해서 제가 뛰멍, 치우멍, 뛰고 줍는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왜 제주도에 와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같이 흘려보내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럼 옷을 만들어보자. 대신 우리가 폐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한 옷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주 로고를 박아서 우리가 이거를 관광객들한테 팔아보자. 아, 솔직히 다들 제주도에 사셔서 아시잖아요. 쓰레기 정말 많죠? 네. 네. 네, 정말 많습니다. 예, 버려지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걸 버리는 인간 쓰레기가 더 중요하다.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쓰레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 카페 단단 사장님부터 정말 막 끌어오르죠, 쓰레기만 보면은. 모두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인구가 폭증하고 제주도에 이제 대형 관광객들이 이제 몰아오면서 네. 엄청 그동안 쓰레기 문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그래도 많이 지역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든 지역 자체에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이벤트적으로 이제 어떤 한 업체가 이제 주도했었다면 이제는 각 지역별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샘물 솟듯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제도를 네, 갖고 네. 있고 저는 되게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이 없어요. 이제 부족합니다. 아. 예.
지금 제주에 그러니까 노형동의 미리내 공원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옛날에 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한 곳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시공원으로 개방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 매립했던 쓰레기의 그 유출수라든가 여전히 땅이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제주에 지금 20곳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천에 있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매립지가 이제 꽉 차니까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한 마을에 지금 이제 쓰레기 처리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2020년에 제주도 방문객이 1,000만이 넘습니다. 1,000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못 나가다 보니 더 제주에, 그러니까 청정 제주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에 왔는데 그분들이 또 일회용 쓰레기를 사용하시고 이게 또 쓰레기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제주도 인구도 증가하는데 이제 생활 쓰레기도 또 나오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느끼고 난 다음에 이후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행동으로서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이제 쓰레기는 정말 잘 분리수거를 해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분리수거한 거를 잘 이용하거나 다시 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는 미약하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뭐 비닐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예 비닐우 예 비닐우 너무 좀, 옛날 사람 아니에요? 발음이 좀 비닐유 저주 받았어요. 아 비닐유래요. 비닐유 네. 그걸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니까 또 석유로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과학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뭐 처음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개발하신 그 과학자님 그분도 이 비닐 봉지가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려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닐을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쓰고 그리고 질기면서 가벼우니까 뭐 개발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정말 일회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의도대로만 갔어도 이제 집에 큰 뭐 소량 대량 이렇게 봉지 몇 개만 있으면 모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재사용도 좋고 뭐 재활용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번 사용 목적에 맞게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가 지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건 복잡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 정책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제주도는 변해왔거든요. 아. 과거에는 집 앞에다가 맞아요. 버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클린하우스 제도가 나오면서 이제 모아서 버리다가 지금은 요일제. 이제 요일제로 지금 굉장히 번잡하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생활인들이 번잡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저도 아이들한테 시키고 저도 하면서 애들한테 짜증내면서 꼭 음료수통을 꼭 씻어서 버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제 강압적으로 이걸 해야만 해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 측에서는 똑같은 재질의 플라스틱만 써줘도 재활용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기업의 책임은 책임대로 옆에 놔두고 그냥 우리한테 분리수거만 잘하라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정말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이제 그 분리수거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저는 분명히 너무나 잘 이제 분리수거를 했는데 싣고 가는 데는 한 차에다가 모든 종류를 다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제대로 이게 재활용이 되고 이게 분리가 되고 있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환경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또 풀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근데 얘기는 계속해야 돼.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는 해야 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뭐 환경 문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냥 분리수거 약간 이렇게 귀결되는 게 그래서 결국 책임이 그냥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뭐 플로깅이든 이런 프로그램에 한두 번만 참여해봐도 쓰레기를 주워보면 아 이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랑 별로 연관성이 없는 쓰레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각자가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제주도의 환경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떤 지점이 심각하다고 또 별도로 생활 쓰레기 외에 또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쨌든 우리는 인간은 자연에게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인데 지하수도 이제 오염이 되고 있고 이제 바닷물도 오염이 되고 있고
이제 황사 한번 뜨기 시작하면 예, 제주도도 예, 눈이 오염 막 그러니까 한라산이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한라산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자연 환경이 지금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제 개인 차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김영수 도서관에서는 기승전 김영수 회원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수 도서관에서 책꽃다리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섬이나 이제 해녀 할머니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쓰레기를 모아서 나와서 뭐 이런 내용의 그림책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분리수거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바다 해양 쓰레기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제주도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도 해보고 요즘에 뭐 너튜브 그 영상에 보면 뭐 이제 고기를 낚아서 이제 먹는데 이제 이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썰어줘요. 근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플라스틱을 다 골라내고 먹는 부분만 이제 식탁에 올려놔서 다시 요리를 해 먹는 이게 뭐 2050년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행동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자식이던 이제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 또한도 인식 개선 및 교육 및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클린하수 생기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고 좋은 정책들 막 샘솟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걸 팔로우하는 이제 도민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좋은데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좋은데? 라고 제주도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이 지금까지의 이런 환경 사업이나 이런 행동 등을 이끌고 있는 이제 리딩 그룹 한 뭐 100%에서 한 20% 정도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따라오고 있는 나머지 70% 80%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올바르게 제주도를 이롭게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지만 이게 계속 이 퍼센트가 유지가 되지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알고 보니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어 다 소각하고 있고 뭐 재활용 하나도 안 되고 있네 오히려 뭐 쓰레기 늘어나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네라고 생각하면 따라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돌봄부터 이웃의 돌봄, 환경 돌봄까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좋은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공동체, 좋은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는 꼭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묘목은 힘도 없고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외부의 힘이 있으면 그냥 꺾어지고 우리가 처음에 공동체들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각자의 다양한 그 생각과 각자의 다양한 철학으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가 초기에는 그 어린 묘목처럼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지원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 어린 묘목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그늘이 생기고요. 새가 와서 집을 짓고 열매가 생기고 또 사람이 기대어 쉴 수도 있는 이런 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말할 때 처음부터 아름드리 나무를 기대하고 시작하면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아주 작아 또 영향이 아주 미미해 또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이게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강제를 대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서 여러 사람이 보살피면 나중에 이 묘목이 큰 나무가 되면 이 나무가 우리를 다시 보살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도서관은 장서를 늘리고 좋은 도서관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위대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서관은 뭐 성장하는 유기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든 공동체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공동체라 함은 뭐 나쁜 공동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의 사회를 만들었다면 혹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다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카페 단단 사야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개를 숙인다는 행위가 결국 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남을 챙기기 어렵고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인데 이럴 때 고개를 들여서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제일 첫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 이 어린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세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네 발, 이거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연히 우리 이제 인간이란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발일 때 어른일 때의 상정 확률을 빼면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가는 어린이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고요. 노년이 되어가면 당연히 세 발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때 과연 이제 이 두 다리에 자립된 인간으로서만 돌봐야 되느냐 아닌 거죠. 이제 서로 돌봄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상호 의존의 공동체. 그러니까 꼭 자립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란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신 대표적인 오지랖코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오~ 오~ 야~ 웬일이에요. 야~ 좀 하세요, 오늘.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기약하기 위해서 예, 많은 멘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 왜 의자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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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공동체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의자가 돌아가지 않게. 2021 연말 결산 오지라퍼들의 모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는 TV로 봤던 분들이잖아요. 스타분들. 네. TV로 볼 때도 하나씩 다 배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또 나란히 앉아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았고 또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봤을 때 느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선생님들 전부 다 방송을 봤어요. 네. 보고 이제 또 뵈니까 더 반갑고 네. 앞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서관에 놀러 오세요. 아, 네. 이렇게 또 다시 좋은 기회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카페를 준비된 시간이라 생방송으로 보기 어려웠는데 유튜브로 다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봤을 때 느꼈던 그 좋은 에너지보다 여기 현장에서 더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서 오늘의 이 아까 좋은 에너지들이 오늘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방송 찍은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결산이라니. 예, 와 이리 바쁘노. 그래도 이제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후 외환에 여러 가지 당연 굉장히 많은 이제 위험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저희가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예, 내년에도 쭉 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오지라퍼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왼발도 알고 오른 다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 모두가 멋진 오지라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거창한 일을 막 한꺼번에 몰아붙이듯이 하면 탈이 나잖아요. 근데 아까 황유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의 실천 같은 것들이 연결되고 모아지면 분명히 좀 느리지만 제주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돌봄 또 오지랖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도 오지랖을 피우시는 여러분 제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최스타와 함께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톡톡카페는 연말 정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톡톡카페 연말 정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계속해서 오지랖 피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지랖 다시 해주세요.